앨범을 양상국 씨와 라이브 버전을 할 계획이었으나 띠틀은 처음이라 처음에 이미트가 성공했어요. 오.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바로 또 더 높게 도전했다가 네. 오, 무섭다. 너무 올라가는데요? 너무 좀 무리를 했죠. 아 무리를 했네. 아니, 승부욕이 대단하더라고. 대단한 뭐예요? 항상 2위인데. 항상 2위인데. 이래서 잘한 거예요. 근데 그 윤성호는 왜 데리고 왔어요? 윤성호 씨가 정말 감사하게 또 네. 양상국 씨를 대신 제 대신 이겨줄 거라고 확신하고 양상국을 대신 이겨줄 거예요. 새로운 멤버가 왔으면 양상국 씨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예. 윤성호 씨가 투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양상국 씨가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. 아니 뭐 대신 와도 꼭 저런 사람을 보내요. 지금 착각하는데요. 동네에서 높게 놀기 위해서 옆집 담도 넘었어요. 제가 도둑질도 하십니까? 띠틀이 안 되면 말이라도 잘해야지.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. 리키 KBS